정체성이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2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잠시 지옥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지하세계 하데스타운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실 세 분이 오셨습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조영균, 최지를, 박혜라 어서오세요! 자, 함부랑은 인사 좀 들어볼까요? 자, 뮤지컬,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아름다운 여신 페르세포네 역할을 맡은 박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뮤즈의 아들 오르페우스 역할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형균. 그래서 하데스타운에서 전체적인 나레이터와 신들 사이의 안내자, 전달자 역할을 맡은 헤르메스의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르메스 역할. 최재림 씨가 아마 최다 출연이시죠? 이 지금 여기 조합에서는 제일 최다 출연이죠. 어. 네.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런가요? 거의 뭐 거의 그 순위 안에 들어요 지금. 몇 번 나오셨죠? 네 번째 출연. 네 번째요? 최재림 씨가 네 번째 출연이죠. 제가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품 때 한번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렌트, 킹키 부츠, 그다음에 이번에 하데스타운으로 네 번째 출연으로. 아, 계속 나오신 거 보니까 다 성적이 좋았나 봐요. 그 여기 나오고 나서. 아마 예 그런 것 같아요. 컬투쇼 덕분에 다 티켓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아, 예.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오시고 나서도 최재림 씨가 또 이게 멘트도 좋으시고 맞아요. 잘 하시니까 워낙에.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튼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좀 봐라. 조영기 씨는 작년 11월에 예 호프란 뮤지컬 네네네 김선영 씨랑 함께 네 그때 이제 해나 누나랑 같이 이제 더블 캐스트로 하고 있는 선영이 누나랑 네, 그때는 그때 해나 씨 못 나오시고 네. 그때 왜 마이크를 잡으시고 예. 아 그때는 이제 해나 누나가 호프를 같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서 뭐 네네네 네, 지금 현재 하데스타운에서 페르세포네 역할을 아 김선영 씨가 같이 네 그거에 그렇습니다. 아, 해나 씨가 5년 전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도 크리스마스 2부 때 출연하셨네요. 오.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고요. 엊그제 같은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나이가 있으신가요? 그 나이 연배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5년 전인데도 엊그저께 나온 거. 엊그저께 같아요. 5년 전이면 꽤 된 건데 예. 엊그저께라고 하는 거는 좀 5년이 네. 엊그저께면은요. 아, 너무 그대로셔서 아, 저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해나 씨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멋지신 분. 우리끼리 좀 대화하고 있어요. 불편하네요. 예, 예. 예? 아, 자 이제 뮤지컬 하데스타운. 자, 이 뮤지컬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대놓고? 대놓고 홍보하는 시간. 예. 아, 뮤지컬 하데스타운. 예. 홍보해 주시죠. 서로 왜 떠밀어요? 왜 밀어요? 하데스타운은 안내자기 때문에. 안내자니까요. 예. 올 9월에 일단 개막을 했고요. 올 9월에 개막을 했고 내년 2월 27일까지 우와. 역삼에 있는 LG 아트 센터에서 절찬리에 공연 중이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네, 뭐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배우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내놔요, 빨리 내놔요. 네, 누구예요? 김우형, 양준모, 지현준, 박혜나, 김선영, 조형균, 박학현, 엑소의 시우민, 최재림, 강홍석, 김수하, 김환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뮤지컬 배우들 총출동 하나 아주 별들의 전쟁. 야, 진짜 다 나오네. 그렇네. 다 나오네 진짜. 어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돼야 되겠네요. 이거 잘 되고 있죠 뭐 지금. 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굉장히 있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왜 굳이 왜 나오셨어요? 잘 되니까 이제 그 더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서서 오르려고 저희 홍보팀에서 네, 네. 홍보팀에서 네. 시켜서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잘 되지만 네, 이걸 또 다 잘 되기 위해서 나누고 싶으니까 그럼요. 또 많은 분들이랑 끝날 때까지 네. 꽉꽉 차서 네, 네. 네, 가야 느낌이 좀 있으니까 어떤 뮤지컬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용이 되게 하데스타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네, 저희 하데스타운은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이제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제 서머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뮤지컬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음악의 천재가 네. 사랑에 빠집니다. 세상을 굉장히 잘 아는 한 소녀와 예, 그래서 서로 굉장히 상극인 두 명이 신과 만나서 인간이 사랑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아니고 오르페우스는 이제 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안난신이죠. 안신. 반신. 반신. 그 둘이 사랑에 재밌다, 빠져서 재밌다. 아주 행복한 삶을 짧게 보내다가 이 소녀가 가난한 음악가의 아내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현실의 벽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나는 내가 배부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뭐야? 라고 해서 지하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분 혹시 박혜나 씨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로 인해서 예. 이제 세상이 조금 힘들어지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 악역이세요? 아, 그건 그 아니고. 지하 세계 왕의 이제 부인 아내죠. 부인. 아내. 네. 아. 지하 세계 왕의 부인. 네, 네. 세계 왕의 부인. 제가 하데스의 아내. 아~ 하데스를 네. 너무 사랑해서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 세상이 너무 춥고 배고파져요. 6개월 동안. 아~ 그 춥고 배고픔을 에우리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오르페우스는 지켜주질 않고 계속 죽은장창 사랑 노래만 쓰고 있어요. 음악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답답해.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하데스가 던진 그 티켓을 잡고 이제 아~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 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의 아들이에요. 아들. 음악의 신의 아들. 네, 그러니까 반신 반. 네, 뮤즈의 아들. 반인 반신. 반인 반신. 조용균 씨가 맡은 역할이. 네네네. 그리고 해나 누나가 맡은 페르세포네는 계절의 여신이에요. 계절의 여신. 네, 그러니까 봄과 여름, 풍요, 풍요. 어떤 이 성장, 성장 이런 것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 예, 지하로 네, 내려가. 하데스를 사랑해 버려가지고 아~ 너무 추운 거야.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상은 겨울이 와요. 예, 혹독하고 추운 네. 계절이 돼요. 페르세포네가 올라오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아하. 예, 하데스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지옥의 신이고. 근데 하데스가 예전에 지상에 잠깐 올라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페르세포네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지하 세계로 데려가는데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없으면 말 그대로 이제 난장판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럼 6개월만 올라갔다가 나머지 6개월은 나랑 보내자 해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사전 배경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사전 배경인 거예요. 예, 이제 사전 배경이 끝났습니다.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제 시작되는 아, 거죠. 그래, 좀 공부하고 와야 되겠네. 알고 봐야 재밌겠다. 아니요,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네. 그 신화에 나오는 거에 보면 오르페우스가 결국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에우리케는 다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뭔가 오르페우스는 사실 이제 신화에 뭐 나오면 무참하게 되게 찢겨요. 네네, 그게 이제 신화의 기반인데 이제 저희 작품은 그냥 간단하게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구하러 가는 여정을 전체적으로 그린 작품인데 그 안에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어떤 사랑에 관한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어떤 기후 변화에 관한 메시지도 있고 정치에 관한 메시지도 네, 있고 자본주의로 인한 자본의 불평등. 에 대한 것도 있고 네네네. 되게 많은 것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랑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내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러 오시면 아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네네 굉장히 재밌는 작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랑 얘기라는 게 딱 그 포인트라니까 신들의 그렇지. 사랑 이야기 뭐 그렇지. 신들 세계에서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최재림 씨 역할이니까 정확히 뭐예요? 저는 이제 그 신과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안내자 역할이죠. 안내자. 전달자. 전달자. 예, 헤르메스는 이제 메시지 전령의 신인데. 전령의 신. 예, 신의 얘기를 인간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개입한다기보다는 그냥 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관객들에게도 설명을 많이 해주는. 관객들한테 일단 이 배경 설정을 그렇죠. 싹 해주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나올 거다. 그렇지. 우리 극은 이런 얘기다. 그렇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막상 보시면 이야기 편할 것 같아요.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옛날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변사처럼.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변사 맞습니다. 역할을 맡고 변사처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변사. 한국으로 따지면은 마당놀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렇죠. 아 그래 옆에서 아 이 가슴 아픈 사랑을 어쩌란 말인가 뭐 이러면서 정확하게 네, 정확해요. 네, 네 정확해요. 네. 네. 그런 역할이시다. 네네네. 회사 제일 많으실 거고 네. 제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해요. 그럼 되게 딱 듣는 순간 계절이 바뀌면서. 그런 조명이든 미술이 되게 화려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제 확확 바뀌는 맛도 있겠죠.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저희 무대가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함축적이고 함축적. 그렇게 돼 있어 철학적이에요. 근데 함축적. 그 조명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그 지하 세계와 지상 그렇지. 세계 그리고 음악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까 살짝 저기 럼버 리허설 하신 거 들었는데 와 음악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들이 막 아, 합쳐진 그 사운드와 조명과 그 우리 같이 하는 앙상블들의 힘을 보면은 계절의 변화, 뭐 지구 뭔가 다 느낄 수. 음악만 들어도 계절이 느껴지겠구나. 네, 그럼요. 아, 네. 오늘 좀 더 라이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조윤기 씨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 네. 오르페우스 역 때문에 캔맥주까지 끊었다. 어? 아, 왜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사가 있어요? 아니야. 아, 주사는 갑자기? 없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네. 집에 가서 이제. 캔맥주 하나, 캔맥주 하나 노동주 먹어야죠. 노동주. 그게 이제 어떤 하루의 낙인데
제가 이제 이 작품에 제가 가성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올해 음역대가 굉장히 때문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습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맥주를 먹어봤어. 내가 공연을 할 때 만약에 맥주 한 잔이나 뭐 술을 하고 다음날 공연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연습 기간에 그걸 한번 돌려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안 돼가지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만 맥주를 좀 내려놓자. 야, 해가지고 지금 안 그 좋아하는 맥주를 네네네. 공연을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하나 주던가요? 아, 좀 힘들긴 하죠. 저희 집 앞에 편의점 아저씨가 이제 요즘 왜 이렇게 맥주 안 사냐고. 다른 편의점 뚫었냐고. 네네네. 이야기도 하고. 혹시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근데 그 네 개 한 만 원짜리. 아, 그렇죠. 네네네. 우리 조용규 씨가 오늘도 넘버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라이브를 이것도 가성이 엄청 많이 나온 노래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가성이 안 나오는. 아, 좀 쉬운 걸 골랐군요. 아니요, 쉽다기보단 어제 맥주 드셨나 그러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오르페우스한테 중요한 노래다. 극을 관통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르페우스가 이제 에우리디케가 지옥으로 갔다. 여기 지상을 떠났다. 어떻게 할 거냐? 야로 갔다. 내가 찾으러 가겠다. 그녀가 어디 있든지 너를 찾으러 갈게라고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하는 노래죠. 굉장히 좋은 넘버입니다. 대표 넘버 중에 하나예요. 네. 조용균 씨가 이제 넘버를 부르시고 랩을 최재림 씨가 주시죠. 랩? 네, 제가 나레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가 지옥으로 가는 여정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설명을 해줘요 노래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래상에는 약간 랩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노래. 아까 하시는 거 봤더니 뭐 공연장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랩.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히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 곡만 떼서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좀 더 랩처럼 접근하기를 하는데 공연장에서는 좀 더 연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죠. 예. 이게 길게 이게 공연을 하시다 보면은 엄청 가족 같아지니까 지금 한 중간 정도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엄청 가족 같겠네요.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가족이죠. 가족이죠. 그래서 더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들어볼 노래는 조영균 씨가 부르는 Wait for Me라는 노래인데 자 지금 들어볼까요? 준비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뮤지컬은 참 언제 들어도 넘버들은 너무 좋고 크, 연습하면서 이미 뭐 가족이 다 돼버리니까 알면서도 또 공연 가는 이유가 들을 때마다 넘버별로 또 넘버별로 다르 아니면 이제 배우마다 캐스팅별로 캐스팅별로 다 한 번씩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매번 다르니까 감동이.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하데스타운으로 가려면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야 한단다. 땅속으로 밤그늘에 숨어 눈을 피해가야 하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 그저 전화선 하나와 철로 하나뿐.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 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내가 갈게. 저승의 강은 높고 넓어 시멘트 벽돌과 철조망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벽 문을 지키고 있는 사냥개들 뼈를 입에 물려준다면 그저 얌전히 누워있겠지만 만약 가진 게 두 다리뿐이라면 어서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내가 갈게. 쉬지 말고 계속 달리는 거야. 절대로 네 이름을 말하지 마.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마. 그 말은 널 빨아마셔버릴 거야. 네 뇌를 빨아마시고 네 숨을 빨아마시고 가슴에서 심장을 뽑아버리겠지. 정장을 입혀 널 괄호 이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겠지.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기다려. 내가 갈게. 기다려. 내 발걸음 소리가 저벽을 타고 울려. 북소리
무슨 저 그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느낌 구성이 그래요. 중간에 랩 있고 네. 저기 딱 그 킬링 그렇죠. 킬링 포인트 기다려 후크 기다려줘 네. 등하고 또 랩 나오고 네. 느낌이 구성이 되게 파퓰러한 어떤 그 대중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사실 그 하데스타운 넘버 특징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귀에 많이 익은 뮤지컬 넘버건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약간 이게 되게 소규모 7인조 재즈 밴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음악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귀에 굉장히 꽂히는 음악들이어서 음악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재밌게 그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초연이죠? 네네 이번에 초연. 아 초연이에요. 초연이면 좀 부담스럽겠다. 초연이 좀 잘 바탕이 되어야지 이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어요. 재연이 될 때 이제 초연과 이제 먼저 비교도, 보고 비교도 하게 되고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혜나 씨 어때요? 저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초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본인이. 아니, 뮤지컬 배우들의 초연은 어떤 의미예요? 초연은 뭐. 오디션을 이제 열심히 하게 돼요. 보게 돼요. 얼마나 한국에 노래 잘한 사람 많습니까? 그렇죠. 뮤지컬 바닥도 정말 잘한 사람이 많은데 이 역할이 너무 좋고 그 작품이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디션을 이제 단단히 준비해서 하죠.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신기한 게 연습실에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연습 기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7주?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네.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네. 이 작품은 넘버들이 너무 좋고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연습실에서 내 거를 더 많이 파기보다는 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료들 걸 많이 보게 되고 우는 것도 연습이 되겠구나. 이 작품에 빠져들게 되는 초연이다 보니까 노래도 처음 듣는 노래 계속 재해석하게도 해석하게 되고 네. 빠져들게 네네. 되고 너무 만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도 사실 느끼는 게 맨날 새로워요. 와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 오리지널 팀들이 와서 오디션을 심사를 해요? 코로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지는 못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다 찍어서 다 이제 해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고 또 찍어서 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요. 이런 베테랑들도 네. 오디션을 다 보니까 그럼요 봐야죠. 경쟁했던 분들이 지금 다 캐스팅이 되는 이유가 있군요. 네 너무 운이 좋게 그래도 얼마나 다 잘하시겠어요. 실력적인 면보다도 그러니까. 네 그냥 뭐가 좀 잘 맞았나 봐요. 약에 이미지도 예 네, 약에 네. 쩌들고 술에 쩌들고 약간 그런 역할인데 전 되게 건전한 생활한 사람인데 약간 이제 뭐 연기를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 표현을 잘한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술에 쩌들고 약에 쩌들었는데 김선영 씨하고 두 분이 더블 캐스팅이에요? 아 네 맞아요. 진짜 김선영 씨랑은 좀 어때요? 그 같이 해보실 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제 선영 누나는 느낌이 좀 되게 날카로운 그 이 절여짐이 저게 굉장히 절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어디에 절어? 떨어서 술과 약에 절여져서 나오는데 예. 굉장히 그 평소 상태가 되게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선영 누나는 굉장히 그게 날이 서 있는 느낌이라면 계속 되게 건드리면 되게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해나 누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야 놀자판이에요, 약간. 나 취했어. 아, 이제 들어보자 기분 좋다. 이런 많이 다른데. 예. 러블리 러블리. 그때 약간은 이제 술을 취하셨을 경우에 약간의 원래 사람 자체가 너무 러블리해요. 해나 씨. 고마워요, 재림 씨. 그렇게 잘 표현했네요. 포장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역시. 항상 모든 저기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따뜻한 미소와 반가운 인사로 애들 안녕. 안녕. 이런 애교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와 재림 씨는 어떤 분인지 우리 해나 씨가 또 답을 한번 해줘야죠. 예. 배꼽이 빠져요 진짜. 재림 씨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네. 2부로 넘어가서 고민할 시간. 좀 더 고민할 시간. 나는 삐지가 깔린 줄 알았어. 더부담 되는 거 알죠? 고민할 시간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재림이는 라데스타운과 세 분과 함께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좋아.
뮤지컬 둘을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컬트쇼 하데스타운의 새 배우 조용균, 최재림, 박혜나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야! 와와와! 어서 오세요. 그래서 최재림 씨는 어떤 분입니까? 박혜나 씨.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데 네, 한번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 위에서는 정말 몇백 년 된 나무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리고 날카로운 벼락이 치는 듯한 야. 그 성대를 가지고 이제 압도를 하는 배우인데 무대 뒤에서 너무 웃겨요. 아 웃겨요. 모든 사람의 성대모사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죠? 너무 웃기고 재간둥이고 그리고 사실 너무 좋은 게 깐깐하지가 않아요. 깐깐하지 않다. 네, 자기 뭐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예민할 수. 네, 그냥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렇게나 잘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 잘 입고 다니고. 목 관리하는 거하고 입는 거 옷을 상관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되게 편해 보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해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네, 자기가 힘들 텐데도 성대모사하면서 주변을 되게 힘들 텐데도 주변에 웃음을 위해서. 그럼 뭐 어떤 분을 대표적으로? 아, 저는 주로 세 명의 하데스를 다 좀 따라 하는데. 좀 달라요? 세 배우가 결이 너무 달라요, 사실. 누구예요? 김우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목소리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세고 낮게 쫙쫙 좀 뻗는 스타일인데, 또 양준모 선배님은 원래 이제 성악 전공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라운딩한 소리와 잘 이런 소리 머리에서 나온 두성 같은 두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 선배님이고, 현준 선배님은 원래 또 이제 완전 연극 쪽 베이스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기본 목소리 굉장히 아 그리고 여러 가슴에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발성을 쓰는데, 이게 노래로 들어가면 조금씩 굉장히 그 스타일이 달라져서 한 소절을 조금씩 그 하데스 노래 중에 Why We Build a Wal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벽을 왜 지었는가.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모창까지 가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첫 그 가사가 왜 벽을 세우나 우리는 이 가사예요. 네. 세 분 버전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제 원래 멜로디는 이럽니다. 왜 벽을 세우나 우리는 왜 벽을 세우는가, 이 멜로디입니다. 네. 먼저 그 김우영 버전. 김우영 씨. 잘 까네. 왜 벽을 세우나 우리는 왜 벽을 세우는가. 진짜 똑같아. 정말 똑같아. 두 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양준모 선배님 버전. 왜 벽을 세우나 다르다. 우리는 왜 벽을 세우는가. 이게 양준모 버전이고 이제 이렇게 드시면 이제 사실 잘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거야. 공감? 난 너무 재밌어. 시청자분들도 내 공감 잘 못 하실 건데. 보신 분들은 이제 우와 야, 다르다 하겠지. 이제 지현준 선배님은 유일하게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십니다. 아, 한 옥타브를. 네. 연극을. 그래서 그 이 리버브를 좀 굉장히 많이 키워 주셔야 돼요. 리버브를요. 벽을 세우나 우리는 세우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분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예, 원래 모창은 300% 과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재림 씨는 그렇게 이제 주위 분들 재밌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시는데 본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그 약간 오히려 좀 웃기면서 푸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좀 있으면은 계속 좀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웃는 얼굴 보면서 기운 얻고. 거기서 천사네. 그럼 또 반대로 오늘 못 웃기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가? 오늘 만약에 드립을 쳤는데 이제 못 웃겼다. 그럼 이제 그 스트레스 그대로 안고 그대로 무대에 등장해서. 걔네들이 그런데 똑같네. 그대로 등장해서 계속 고민하고 인터미션 때 웃겨야지.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 개그맨인데 그러면.
이 세계로 오셨어야 될 뿐인데. 네. 근데 글로 잘 갔어요. 예,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뭐 대사도 마음씩 하니까 뭐 제일 또 우리가 궁금하고 실수담? 재밌는 게 에피소드, 아. 예, 재밌는 실수담 같은 거 없었는지요? 아 지금 우리 이번 공연에 사실 실수가 몇 개 많았어요. 이렇게 각 캐릭터마다 다 실수들이 있었는데. 재림 씨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있었죠. 대사가 많으니까 아, 네. 또 대사 실수는 그 하나 있었는데 제가 2막에서 오르페우스는 가난했고 순진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르페우스는 순수했고 라고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가난했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순순했고 순진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사를 한 적이 있었고 아, 예. 그 정도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잘 넘어갔어요. 잘 예. 대사를 까먹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제일 큰 실수가 저희 이제 에픽 시리즈라고 네. 오르페우스의 메인 넘버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노래를 쓰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오르페우스가 그래서 그게 완성된 딱 완성해서 노래를 촥 부르고 그 노래로 인해서 모두의 마음에 감화되고 막 세상이 변하고 이 장면이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 저희가 항상 쓰는 스탠드 마이크가 있는데 배우들이 노래할 때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앞에 딱 갖다 주고 갖다 놔야 되는구나. 화이팅 해라죠. 화이팅 한 다음에 그래. 오르페우스 노래 쫙 마치면 잘했어 한 다음에 딱 치워요. 치워야지. 근데 제가 이제 시우민 씨랑 네. 공연을 하는 했었는데 이게 헤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는 마이크거든요. 마이크 헤드만 따로 스탠드랑 네. 그래서 이거를 오르페우스한테 딱 맞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노래를 하는데 제 마이크 보니까 헤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게 눈에 너무 걸리는 거야. 꼴리기 싫은 거야. 돌아왔어. 그래서 노래가 끝났어. 노래 딱 맞췄어. 그래서 이걸 치워줘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니까 헤드를 얘한테 맞추고 마이크를 안 치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치우 막 춤추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헤드를 딱 맞춰주고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한 세 걸음 걸어갔다가 뭔가 굉장히 이상해서 그 마이크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시우민 씨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거 누가 이제 연출이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지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죠. 민망하지만 네. 다시 가서 마이크 치웠는데 이제 잘 모를 혹시, 거예요. 또 예, 많이 본 관객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 그래. 예. 그래요. 아유.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한 실수는 아니네. 누가 나 빠지고 그래. 잘 안 나죠. 네, 나 성수루라서 이제 장면들이 다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크게 실수는 안 나요, 사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뭐 그런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진 않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이거. 되는데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럴 수가 없는 게 등퇴장이 퇴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깜빡이고 내가 나올 차례인데 놓칠 수가 없어요. 이미 무대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재밌게도 밴드가 무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 보통 밴드는 다 밑에 있거나 뒤에 서 있거나 이런데. 그러면 의상은 어떻게 밴드들은? 밴드 의상도 제가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고. 네, 근데 처음에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전체가 의상 입고 분장하고 하죠. 그런 스토리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밴드 분들이 다 그냥 자기 의상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입고 오신 옷 입고 그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의상이더라고. 아, 와서 갈아입으신 거야. 네, 네. 보신 관객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의상이에요. 밴드분들의. 네. 아, 재즈니까 자연스럽게 뭐 입고. 네네네. 나는 신들 나오니까 우리 밴드들도 뭐 음악의 신들처럼 화려한 거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가발도 쓰고. 예. 가발도 쓰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렇진 않고. 아, 네. 아 그렇진 않아. 근데 배경이 이제 바 배경이어가지고. 아, 네네.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콘서트 느낌이겠어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느낌이... 있어요. 되게 소규모 재즈바 콘서트 보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제리미의 토크쇼 같은. 그렇잖아. 이제 네 차례다. 네가 노래 불러라. 자, 네가 노래 불러라. 얘 나올 거야. 해봐. 하고. 잘한다. 마이크 채워줄게. 네. 네. 채워주고 갖다 주고. 아, 다행이네. 혹시나 순서 까먹어서 누구 소개 안 하면 뭐 못 하고 막 그러신. 네, 그럼 대사니까 뭐. 그럴 수가 없죠. 예. 네. 해나 씨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 저요? 아 사실 제 노래 부분에서 밴드 부분들이 연주만 하신 게 아니라 노래까지 하는. 밴드가 같이. 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신 이유가 같이 하는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네. 그래서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참여하는구나. 같이 일어서서 마이크 대고 노래도 해주시고. 노래하다 삑사리 난 분은 없고요. 아이고 배우들이 그럴 리가 없겠죠. 솔직히 있죠. 있죠. 그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민망해요. 그럴 때 이제 화내죠 주로. 아 갑자기 네. 누구한테?
스스로에게. 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화나는 연기를 하죠. 아. 막 아!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보통 삑살이 원래 그런 거였다. 그치, 그치. 원래 난 의도된 거였다. 싹 감싸가지고. 그렇지. 이건 대사에 포함돼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감정이다. 어. 그래 맞아. 이런 것도 풀어온 거죠. 공감된다. 그렇게 싹 넘어갈 줄 아는. 역력이지 이게. 맞아요. 와 공감된다. 예. 전에 저 제가 지금 뮤지컬 미녀는 개요를 하는데 저랑 더블 캐스팅이 양준모 씨였어요. 성형외과 의사 역할 할 때 일본은 의사 일본의 오사카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 그때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막 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대 위에서. 아, 그래서요. 올라가다가 멈춘 거야 또. 와, 어, 이렇게 뭐. 아니, 아니 감지했어 지금. 올라가는 아,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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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좌절하는 친구. 이렇게 하게 내려갔던 그때도. 조명은 그 안, 조명은 이제 나를 비추고 있었죠. 어, 어. 혼자 그냥 아, 이거 어떡하지? 내려가고 야 이거 완전 혼자 민망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일본 관객들이니까 아, 어. 그때 아주 기억이 나요. 아. 자, 박혜나 씨 라이브를 제가 이제 또 준비해 볼 텐데 어떤 넘버입니까 이건? 네, 이 막의 오프닝 곡인데요. Our Lady Underground라고 이제 지하 세계에 사는 여왕 페르세포네를 노래하는. 곡이에요. 어, 예. 근데 이제 오프닝 곡이어가지고 좀 약간 드라마를 좀 소개한다기보다도 이제 관객분들이 인터미션에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공연으로 아. 이제 집중하실 수 있게. 아, 이막에. 네네. 오프닝 곡. 네, 입구를 여는. 이제 쉬시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네네 그런 곡입니다. 어. 네. 그럼 박혜나 씨는 뭐 중간에 화낼 일은 없죠?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아 좀 고음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냥 술에 취해서 쓰러져요. 아 예 좋습니다. 그렇게 네네. 취한 일 없길 바라면서. 상당히 무대에서 매력적인 박혜나 씨의 라이브를 청해 듣습니다. 아 어떤 보십시오. 노래냐? Our Lady of the Underground. 지하 세계 우리의 예. 그녀. 그녀. Our Lady of the Underground. 박혜나 씨의 어 우리 최재림 씨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옆에서 추심새를 넣어줘야 되겠다. 아, 아, 네. 아 재림이는 계속 등장합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도 어둡고 낡은 지하 생활에 신나지 이 눅눅한 짜증이 나고 배 속 고파증은 담이야 들에박혀 미쳐버려 그럴 때 기분을 띄워봐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좋았던 시절 떠올릴 것들 내 손 안에 쥔 바람은 쥔 흘러넘치는 충분한 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제 내 소개를 할 차례 나의 이름은 불러봐 이 지하 세계의 여왕 나의 이름은 늘 거침없고 뒤끝도 없네 나의 이름을 불러봐 뒤집힌 세상의 여왕 내가 말해줘 나의 이름은 페르세포네 자 이리 와봐 내가 맞춰볼까? 네가 그리워하는 것들 봄에 핀 꽃 갈라요 말만 하면 갖게 해줄게 이걸로도 부족하면 뭔가 더 센 걸 찾고 있다면 딱 좋은 것이 하나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지? 눈물을 닦아 그대 나도 알아 그 기분 슬픔 속에 젖어 너의 눈이 멀어도 조금 더 가까이 봐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좀 더 가까이 봐봐. 벽에 틈이 있어. Yeah, 하늘에 잔뜩 달을 원해. 그것도 있어. 나의 몽롱한 이 상상 속에 얼마만이야. 술 한 잔 정도 괜찮아. 내 남편은 알아서 놀라고 해. 내가 뭘 하든 상관아. 그냥 무대를 뭐 가지고 노시는 거죠. 아, 페르세포네요. 매력적인데. 아, 매력적인데. 페르세포네. 오. 와, 진짜. 내 이름은 내가 말해줘. 페르세포네. 야, 진짜 엄청난 세포인데요, 진짜. 오. 세포가 막 네. 여러 가지 세포들을 가지고. 어. 들어가면 사람들 그냥 갉아먹는 암세포처럼. 아, 아니, 진짜. 안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지. 어. 아, 감사합니다. 치명적이라는 거죠. 예. 아, 근데 쥐었다 놨다 그게 있잖아요. 재즈만의 그 매력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직접 진짜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연주와 함께 직접. 조명 촤악 사실이요. 아, 또 이제 헤르메스가 은색 딱 멋있는 정장을 딱 입고. 아, 같이 옆에서 그럼 조명이 또 반사돼가지고 더 따 나오고. 그쵸 그쵸. 네.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술잔도 막 서로 꽃다발도 나누고 막 이런 신들. 디스코볼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 거 있어요? 조명을 쫙 받으면 아니, 이제 은색이라서 본인이 그렇게 된다고. 네. 본인 스스로가 노래방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체 발산을 하시는구나. 자, 우리 조용균 뭐. 씨가 우리 또 사중창 그룹 에델 라인클랑으로 활동 중이라고요. 아, 네네. 아, 우리 팬텀싱어 2에서 예, 결승까지 올라가셨어요. 와, 맞네. 야. 팬텀싱어 올스타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팀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고. 아, 앨범 나오나요? 네네네. 활동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만약에 이제 공연도 뭐 자연스럽게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더 활발하게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좀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는데 뭐 비단 저 이 팀뿐만이 아니라 아, 대부분 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요. 저 조영균 씨가 또 네네.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기가. 개인기요? 아니, 이거 뭐 네. 부부젤라 소리를 낼 줄 아세요? 아. 부부젤라는 2010년 남아공 네, 월드컵 때 우리가 알게 된 악기인데 11년 된 개인기네요. 예. 그때 이제부터 이제 쭉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뭔가 파이팅 구호할 때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들? 아, 그럼요. 이거는 뮤지컬계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조용균 배우와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꿈이 이제 나중에 그 고척 돔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부부젤라를 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본인은 그거 없이도 그냥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어, 그래요? 한번 들어봐. 네. 엄청 큰데 소리가.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2시 스타트 컬시죠. 화이팅! 우와! 우와! 사람한테 저런 소리가 나지? 마스크를 잠깐만 요거만 잠깐만 내리고 한번 다시 한번 해줘. 아, 이거 내리면은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 입이 좀 이상해지는구나. 입이 좀 모여야 돼요. 예예 예. 제가 먼저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찍어서 오피셜 여기다 올릴 거예요. 약간 표정 관리하면서 했어요 이번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두성을 쓰는 거 같아. 두성. 예? 두성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그 둘리 얼음별 데모 갑자기 엄마 엄마? 아니요 거기서 가시곡이 있거든요. 알아. 안녕. 난 먹어도 배가 불러. 있습니다. 아 거기서 발전된 거야? 배가 불러. 안 되는데. 그걸 보시고 또 개발을 하셨구만. 네, 대단하다. 그 처음에 부부젤라 소리라고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본인이. 아 그때 이제 막 그 월드컵 하고 막 이럴 때 그 네. 이제 나왔잖아요. 부부젤라 소리가 나오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소리를 냈는데 나오는 거야. 그 갑자기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나도 악기 좀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나 입으로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좀 해야겠다 해서 뮤지컬 공연하면서 파이팅 콜 할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씩 하나씩 늘더라고요. 부부들 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보고 네. 배우는 거지. 네, 그래서 공연 항상 모여서 끝날 때쯤에는. 거의 막공 때쯤에 같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부질라는 악기를 처음 들여오신 분이에요. 땡으로, 네, 목으로, 목으로. 아, 들어오신 네, 목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네네네. 자, 저희 컬투쇼 인별그램에 요청이 하나 왔는데 박혜나 씨가 직접 한번 읽어달래네요. 아, 혜나님의 결혼왕국 OST 다이저의 계절이 왔어요. 한 소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명하죠, 혜나 씨. 그래야지. 네. 한국 엘사. 아, 아 네. 한국 엘사. 아유, 뭐 다 하죠. 네, 그러면은 맨 끝부분 들려드릴게요.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쳤다 주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뿅. 와. 아. 누가 따윈 두렵지 않다네 안타네. 아니,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뒤에다가 부부젤라 좀 불어주세요. 아, 그 탑부가요? 예, 예. 그렇지 아, 연결되게. 네, 하시죠. 아, 네. 네. 하나, 둘, 셋. 주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예기. 약간 좀 톤을 맞춰야 되니까. 아, 아. 네네네. 옆에 있는 눈사람 그 친구 누구죠? 예. 아,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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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가 했을 것 같아. 어, 올라프. 아, 예. 맞죠. 노래 잘 불렀다고. 자 이제 최재림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 거예요. 이제 네. 본인 거니까. 네. 네. 어느 부분에 나오는 넘버입니까? 이거는 저희 오프닝 곡입니다. 어. 오프닝 곡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작품의 배경과 등장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다 소개해주면서 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라고 어. 이제 관객분들을 이끌어가는 노래. 아 중요하네. 제일 중요한 노래죠. 매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니까. 내가 이 그게 주인공이다. 야. 사실 난 나레이터지만 나만 봐라 이런 걸 강렬하게 담은 아, 노래입니다. 초반에 좀 말리면 이제 계속 공연 내내 아니, 저, 이제 만약에 이 노래가 망했다 그러면 저희 공연이 망한 거죠. 아. 이제 저희 그 우리 개그맨들이 아는 거죠. 개그맨들은 그런 사람을 바람잡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 그렇죠, 바람잡이가 그렇죠.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잘 잡아줘야 돼. 네. 네, 어마어마한 달려서. 바람을 잡고 들어간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재현 씨 무대를 보실게요. 지옥으로 가는 길 로드 투 헬 로드 투 헬 매력 있어 무대에서 최재림 씨. 어 세 분이 같이 나가시네요? 이건 이제 전체가 다 네, 불러, 코러스가 그, 코러스를 때문에. 해주는 노래라. 아 그렇구나. 아 약간 그 뮤지컬 영화 그 뭐죠? 아 라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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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 완전 그 장 어 장면이 장난 아니잖아요. 다 나와갖고 막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옛날 옛적 철길 하나 있었지 묻지마 언제 어딘지 지옥 가는 길 힘들던 시절 신들의 세상과 인간 하. 오랜 노래 오랜 노래 들리던 오랜 얘기 오랜 얘기 우리 다시 부르리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밤 여기 계신 신들부터 소개해보도록 하죠 지옥 가는 길에 저 길이 있었어 똑같은 옷차림을 한세 높아 늘 우리 머릿속을 휘저어놓는 운명의 새 여신입니다 지옥 가는 길에 철길이 있었어 기차에서 내린 한 여인 가방 가득 여름을 담아온 페르세포네 저 기차 탄다면 탄다면 기차 탄다면 기차를 타고 저 기차 타고 끝까지 가면
햇살이 사라진 암흑 같은 곳 거기 광산의 주인이지 전능한 미스터 하데스 다른 신들도 있냐고요? 이런 빼놓을 뻔했네 지옥으로 가는 기차 여기 있었어 발에 날개 달린 한 남자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갈 바로 그 사람 미스터 헤르메스 바로 나 누군가는 전해야 해 hey. 이야기의 끝에 대해 이번엔 다를지 몰라 지옥 가는 길 절길 위에서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슬픈 얘기 슬픈 이 슬픈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럼에도 난 부르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인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힘겨운 시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갑들 열어서 팁 준비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전능한 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우리 크루스 우리 밴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디 실력 좀 볼까요 노래하는 가난한 남자 뉴저였던 그의 어머니는 한때는 내 친구였지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서 뭔가 신비한 면이 있는 아이였지 신들의 은총을 받은 아이였으니까 소개합니다 오르페우스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할 마지막 영혼 추운데 어서 들어오렴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서 배고파 먹을 걸 찾는 한 소녀 이렇게 시작된 얘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케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부르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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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에서 확 매력을 빡 끌어주네 당겨주는 거야 그냥 뭔가 근데 약간 이 엔딩 느낌도 나 뭔가 뭐라고 해야지 마지막에 한 분 한 분 커튼콜 때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약간 커튼콜 느낌도 나요. 커튼콜에서 너무 정확해요. 그래요? 저희 공연이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래 다 같이 불러 연대감에 대해서도 좀 보내준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한 번에 알아맞히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뭐라 그러나요? 왜 끝에랑 뒤에가 딱 이렇게 흠이상관 아니야? 흠이상관 이런 네. 그런 거. 아, 네, 그렇죠. 영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시작부터 너무 흥을 쫙 이렇게 올려놓고 가네요 느낌. 완전히 이렇게 띄워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잘 안 보이고. 제가 그게 그렇지. 메인 멤버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거 한국이거든요. 이거 한국. 네. 이거 한국으로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근데 무대에 서 있잖아요. 네네. 서 계실 텐데. 가도 중간 중간 딴 생각 할 때 있네. 혹시나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그걸 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 주로 많이 하는 생각은 나도 나가고 싶다. 나도 더 보여주고 싶다. 나도 백스테이지 가고 싶다. 나도 편하게 물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 하다가도 아니지. 오늘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네. 이 극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또. 안내자 역할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진짜 계속 무대에 서 계시면은 중간에 목마를 수도 있고 그럼 흡연이 마를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참을지
주변 말할 적 없었어요? 거의 공연 전에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죠. 무대 올라가면 이제 D는 없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수시로 바닥까지 방금 확실하게 바닥까지 이제 확인하고 너 아닌 것 같은데 힘새가 있어 다시 너 아직 너 올라갈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체크하자. 커피를 안 드시겠어요 그럼 올라가시 거의 예 거의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하시겠다 거의. 밥은 먹는데 이제 물을 잘 많이는 안 마시고 그렇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헤르메스 전용 물병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어머. 네, 그걸로 간간이 목을 축이기는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많이 먹지 못하죠. 많이 먹으면 이제 혹시나. 난 또 물병 있다고 해서 혹시 급하면 물병에. 무대 위에서요? 무대 위에서요. 네. 네. 혹시나 급하면 가림막까지 만약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광고를 저희가 들을 텐데 2부 광고는 이번에 또. 랩도 하시고 하시니까 드려보세요. 예. 예. 2부가 있는데 무대에서 못 푼 한을 여기서 한번 이거군요. 네 예. 예. 저희가 드롭 더 비트 하시면 비트를 드릴 텐데 한번 타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예. 한번 이런 건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드롭 더 비트 요 this is kind of party show 2부 and we Yeah. PL 너랑 붓 이베가 짬뽕 유닛 롤팩 매트리스 킥슬립 늘 당신 같은 이베아 커피 현대 글로비스 어더베 이동 후리스 하이뮨 사구 플라워 청년 피자 제공입니다. 좋았다. 하데스타운 세 분의 배우와 함께했는데 아우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오늘 어떠셨어요 좋은데. 우리 혜나 씨? 아, 저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싶은 곳에 오랜만에 나와서. 나오실 거예요 또? 아니요. 엊그제 느낌이 오세요. 네네.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하데스타운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작품 네. 소개하러 와서 너무 또 기쁘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흥하시길 바라고 어머! 유튜브 채널 뭐 하세요? 예, 저 나라랜드라고. 예, 저 라라랜드 아닌 나나랜드라고. 나나랜드. 네, 제가 이제 소소하게 한번 해봤는데 어렵네요. 이게. 네, 쉽지 않. 네, 계속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커버거든요, 음악 커버. 그렇습니다. 어머머, 네. 네. 구독자세요, 우리 박성훈 씨가? 네, 아니 걸리더라고 한 번. 걸려요? 네, 네. 알고리즘이 한번 걸려서 됐죠. 한 세 곡 한번 들어봤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나랜드. 네, 감사합니다. 자, 재림 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나올 때마다 너무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즐거워.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하데스타운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형기 씨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벌써 5년이 흐르고 막 이렇잖아요. 시간이 네. 굉장히 빨리 흐르잖아요. 그럼요. 저희 하데스타운 막공이 정말 뭐 2월 말까지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보시라는 거야. 미리미리. 네네네. 미리미리 많이 보시고 예 항상 또 두 번 세 번 보시면 돼요. 아 그럼요. 저희 작품이 흔히 이제 루프물이라고 하는데 계속 순환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마다 매번 끼어지시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네, 막공 때까지 매일매일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시간이 없으시면 네, 네. 또 저희가 캐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캐스트별로의 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도 또 그날그날마다 매일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여기 한번 그냥 갑자기 저희 하데스타운 식구들 다 와서 너무 좋다. 뭔가 정말 시원하게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너무 예, 좋죠. 드네요. 그 우리가 떼창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런 우리 합창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진짜 배우들 노래 다 너무 잘하고 그렇지 그때 알지. 다 같이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씨, 뭐 준모, 준모도 와서 좀 시우민 씨, 진짜 그립네요. 밴드도 다 와서 막 연주하고 네. 이제 단체로 좋습니다. 그냥 부부젤라 한번 부르고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공연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보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3사로 넘어갑니다. 에러.